남자 두 여성을 상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지만 오늘은 지원군까지 나왔습니다. 제주소년의 유상봉이고요. 상봉이가 노래 부르는 거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가을이 머뭇거리면서 조금씩 다가오고 있나요? 옥상엔 벌써 시원한 밤 공기가 가득한데요. 옥상 달빛의 김윤주, 박세진입니다. 특별 지원군이 가세한 제주소년의 유상봉, 박경환 팀, 그리고 옥상 달빛의 김윤주, 박세진 팀. 유사일에 최초로 2대2로 진행되는 선곡극장 빛과 그림자. 라디오 천국 최초로 2대2로 진행되는 짝짓기 프로그램 선곡극장 빛과 그림자. 제주소년 옥상 달빛 두 분,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일단 경환 씨 정말 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작년에 뵙고. 진짜?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앨범 작업하면서 상봉이랑 만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웬일로 오늘 라디오 천국까지 행차를 해주셨어요? 예. 네,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상봉이한테. 내일 모레 앨범 나오니까 오늘은 같이 나가자. 아, 앨범 홍보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뭐 저는 라디오에서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둘이 무슨 만담을 준비하셨나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는데. 아니, 성봉 씨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혼자서 네. 두 분 다 가능하시다면서요, 마크가. 네. 사실은 이제 곡을 선곡을 하는데 좀 많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병원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 네. 오늘 성봉 씨 좀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머리가 되게 이발을 하시고 네, 오셨어요. 부채꼴로. 네. 시기컷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예,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깎아달라고. 아, 야, 그랬구나. 네. 오늘따라 유난히 얼굴이 좀 이렇게 3D로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입체 영상. 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련나루 쪽 옆쪽을 앞으로 이렇게 정말 보기도 문. 예전에 보면 황금박지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 멋있어지셨고요. 그 옥상 달빛은 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저희도 뭐 공연하고요. 늘 저희도... 그렇게 많군요. 아니요, 네. 근데 이번에 공연은 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한 공연이어서 조금 네, 열심히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네. 앨범 준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경환 씨는 오늘 이렇게 직접 함께 자리하시는 건 처음이죠? 네, 네. 처음이었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되게 선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맞아.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눈 웃음이 되게 이쁘세요. 네. 맞아, 맞아. 하, 그렇군요. 네. 아니, 네. 어떠세요, 경환 씨는 이렇게 두 분? 네, 직접, 저도 직접 네. 뵈니까 너무, 네. 굉장히. 아. 눈매가 저희는... 날카로우시네요. 아, 지금 한 분은 얼굴이 지금 모니터에 가려서 안 보이고. 아, 예. 아. 네. 게다가, 예. 게다가 가렸어.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두 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대로 이제 서로 이제 근황을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 짝대기로. 마음에 드는 분께.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제 첫 곡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첫 곡으로 오늘은 그러면 경환 씨가 네. 오늘 첫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네.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선배 뮤지션들이 많이 있지만 네. 조규찬 선배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네. 최근에 앨범도 나오셨잖아요. 그 공연도 가서 이제 봤어요. 네, 아 굉장히 좋았대요. 예, 네. 너무 좋았고 저 첫 공연을 가서 봤는데 이제 보고 나서 제가 그 아들 있거든요. 아들이 네네. 있는데 그 친구 돌잔치 때도 제가 기타도 치고 그랬었어요. 아, 가서? 네. 레크레이션 담당이었어요? 뭐 잠깐이었는데 네, 그렇게 기타도 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4살이 됐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네. 그 대기실에서 이제 아직 앨범이 안 나왔는데 출국을 오늘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앨범이 나오니까 앨범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마스터링을 저희가 막 끝낸 상태였는데 그 마스터링 CD를 드렸어요. 그 귀한 걸 하나밖에 없는 걸 드렸어요. 야. 네. 근데 이제 공연이 끝난 후라서 그렇게 중요한 걸로 취급받지 못했고요. 네네네. 옆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하면서 제 마음을 표현했죠.
사랑한다고. 네,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규찬이 형님 음악 중에서 듣고 싶었는데 조트리오를 골라봤어요. 조트리오의 앨범 중에서 네네네. 일기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은 아니거든요. 네. 조트리오의 그 유명한 곡들이 많은데 네. 규찬 씨 어디가 이렇게 좋았어요? 일단 편곡의 센스란지 그냥 곡을 곡 작곡 센스, 편곡 센스, 보컬 코러스 쌓는 그런 여러 가지 센스. 저희 앨범에도 도와주셨었어요. 어디 이렇게 뭐 코러스 쌓는 코러스 센스. 야, 그렇군요. 감각이죠. 아, 코러스 쌓는 모습이 막 되게 섹시하고 막 이래요? 축 막 쌓아요? 4층, 5층? 그러니까 약간 천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 저는 규찬 씨랑 이제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저도 똑같이 코러스 쌓는 거 보고 정말 반해가지고 왜냐면 혼자 녹음실 딱 들어가더니 한번 코러스를 쫙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트랙이요. 그걸 유니즌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 자 9시 10시로 뭐 9시 3시로 갈라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팬을 가요. 팬을 아. 그러니까 스테레오니까 이쪽 귀 오른쪽 귀 그 왼쪽 귀에 아. 팬의 방향을 9시 3시로 갈라달라. 쫙 그러는 거예요. 전문 용어네요. 다음 트랙 주세요. 거기 또 쫙 부르고 또 똑같이 또 더빙 하더니 이번에는 뭐 10시 반 2시 반으로 갈라주세요. 30분 단위로. 그러더니 이렇게 여섯 트랙을 쫙 쌓고서 마지막에 부채꼴처럼 확 펼치는데 눈물 줄줄. 진짜. 그래서 지금 경환 씨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집 앨범 당시에 작업하다가 그 작업하던 도중에 한번 만났었거든요. 델리 스파이스 공연 뒤풀이었을 거예요. 네네. 처음 뵌 거였고.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라디오에서 뵀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요청을 했고 또 이제 상봉이랑 같은 방식으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창으로 그 데모 음악을 보내드렸어요. 아, 보통 채팅으로 이제... 그렇게 만나면 이루어지죠. 근데 채팅창을 이제 헤이 누나랑 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답을 기다리다가 이제 오케이를 하셔서 같이 작업을 했었죠. 그 당시에 앨리스라는 곡을 쓰던 아이디는? 제가 쓰던 아이디요? 대화명은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아. 좀, 예, 계속 이름을 쓰고 있어요. 경환이로? 네. 아, 그랬군요. 혹시 뭐 근육맨이나 이쪽은 아니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트리오의 음악 가운데에서 경환 씨가 완전히 그 존경을 하는 선배. 네네. 자, 일기라는 곡 들어보도록 하죠.
특별 손님 제주 소년의 경환 씨가 추천해 네. 주셨던 곡 조 트리오의 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경환 씨 사실 이 방송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어때요? 그 상봉 씨 방송 컨디션 어땠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네. 뭐 생방송이라서 그런지 뭐 모니터 보고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못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오. 들었었고요. 네. 뭐 그 노래 불렀다면서요? 어휴, 불렀죠. 네, 그거는 진짜. 못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제주는 해체할 뻔했어요. 그러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그날 정말 랩은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그거를, 그, 땡벌을 예전에 노사연 이택님 씨 하시는 방송에 나가서 부른 적이 있거든요. 얘기 들었었어요. 거기서는 굉장히 예쁨을 받았었는데, 심야 라디오에서 그게 무슨 짓이냐. 아, 그렇군요. 그랬어요. 아, 상무 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네, 이랍니다. 자, 이번에 옥상달빛의 선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여러 가지 곡을 많이 준비를 해서요, 오늘.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엔 이 노래로 네, 정하긴 했는데 네. 제가 아까 그 이번 주에 되게 그 심혈을 기울인 공연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어제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그러니까 그 묘한 기분이 뭔가 되게 짜릿한 걸 느낀 것 같아요. 공연을 통해서.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신곡 위주로 많이 공연을 했는데요. 그 신곡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좀 걱정한 게 있어요. EP 앨범을 내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아 뭐 일찍 기대할게요 라는 말이 처음에는 너무 좋고 그랬는데 조금씩 갈수록 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앨범이 정말 또 많은 사랑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잘 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EP 때는 약간 조증이었잖아요. 팬덤이란 뭘까? 막 이런 거 그러다가 갑자기 하드코어 인생하고 네, 근데 하면서 저희도 항상 그게 막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약간 우리도 힘들었거든요. 행복이란 뭘까 물어보면서 약간 우리가 이렇게 조증의 모습이 불편하진 않으실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1집 앨범이 조금은 많이 차분해졌어요. 아 그럼 EP 앨범에 비해서? 네 많이 차분해졌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 만들면서 아 너무 많이 변했다고 또 얘기를 들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처음 내는 앨범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걱정하고 어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그래도 기대를 뭐 저버리지 않았다. 신곡인데. 네. 더 기대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묘하고 너무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음악을 조금 더 가까이 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음악도 그렇고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그 음악들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짠한 음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이렇게 막 쪼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꼭 빠른 비트가 아니더라도 근데 저희가 하는 음악이 조금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제 조금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음악을 선택한 이유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저희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진지하시다. 네. 그렇죠. 굉장히. 사실 아까 그 음악 4개를 저희가 정했는데요. 네. 아, 그럼 이 노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 4개가 지금 다 섞였어요, 제 머릿속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세진 씨도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 아, 예. 아니, 지금 처음 얘기해봤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었다라는 게 마음은 이렇게 좀 쫙 약간 가라앉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좀 짠한 음악이요. 어제 제가 노래를 하면서 울컥했구나. 네, 정말 100g 정도의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약간 아랫입술 떨림을 느꼈어요. 근데 처음 느꼈거든요. 그런 기분을. 네, 그래서 너무 묘해서 어제 새벽까지 잠을 잘 못 이뤘어요. 무슨 노래였어요? 그 노래, 어떤 노래 부시다가? 어제 뒤에 네 곡이 다 그랬어. 신곡인데요. 뭐, 마지막 장면이란 노래도 있고. 오, 제목 좋다. 그래야 할 때. 그래야 할 때. 그리고 그 뭐죠? 보호해줘. 보호해줘도 있고요. 보호해줘. 네. 오, 노래 제목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느낌이 뭐죠, 지금? 네. 보호를 하고 싶어서. 짠짠해요, 지금. 네, 짠짠한. 그러면 제주소년도 이제 신보 나오니까 그 중에서 또 두 곡 정도만 살짝 또 제목 흘려주시면. 네. 네. 지난주에 머물러줘와 소년의 고향을 제목 공개를 했어요. 제목 공개. 이번에 제목 공개 살짝. 두 곡만. 제목 공개. 춤추는 대구에서. 괜찮다. 괜찮다. 네. 네. 그리고 한국만 한국도, 더 살짝. 한국도 뭐가 있죠? 봄이 오는 동안? 오. 감성적이다. 그러게요. 춤추는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풍이에요? 춤추는 대구에서는 좀 헤비메탈 풍의 기타. 감성적인 보컬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것 같아요. 온발란스하고. 네. 아, 두 분 또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 트로트인데 잘 들어보면 슬픈 거. 네. 메탈인데 들어보면 눈물 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곡이에요? 네, 아르코의 해피 뉴 이어. 자, 노래 나갑니다. keeps
알코의 해피 뉴 이어. 예, 옥상 달빛에 윤주 씨가 선곡해 주신 곡인데 이런 곡 잘못 들으면 눈물 뻑 나요. 네, 밤에 들으면 심장 막 쪼이고 가사 몰라도 눈물이 나요. 그냥 해피 뉴 이어인데 축하를 분명히 혼자 축하하는 노래일 거야 막 이러면서 괜히 슬픈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8대 16으로 제주 소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환 씨가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또 이렇게 2대2로 이렇게 만난 게 정말 오랜만이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약간 냉정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엔 상봉 씨랑 경환 씨 중 세진 씨 누가 더 자기 타입이요? 우선은, 저는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을 좋아해요. 오. 제가 알던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낯선 남자 좋아하는구나. 네네네. 잘 몰라야 돼요. 모르는 사람. 경환 씨.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윤주 씨는 어떠세요? 그냥 익숙한 남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아주 좋아요. 아, 저런 머리 좋아요?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까 들어오자마자.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상국 씨는 이렇게 만약에 두 분 재밌어요. 네. 저번에 누군가를 택했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역시. 아마 역시 바람둥이야. 멋있어. 끌린다, 진짜. 그쵸. 나쁜 남자인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또 한 번. 오늘의 느낌은? 어머, 기상청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의 느낌은. 농담이고요. 네. 저번에 사실 세진 씨에 뵙겠고요. 네네. 오늘의 느낌은 윤주 씨. 아, 그렇구나. 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좀 유머러스 하신 분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네. 세진 씨를. 세진 씨. 아, 예. 손바닥이 안 보였어요. 예. 유머러스 한 분. 네. 경환 씨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이상형도 유머러스 한 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참한 느낌의. 아, 딱이네. 패션 보세요. 70년대 이상을 안 넘어가요. 네. 비티지 옷만 입으시는. 네. 아, 네. 자만 걸로 보자면 최고죠. 진짜. 박참. 오, 그럼요. 무슨 소리예요. 아마, 뭐랄까, 70년대 때, 거기에 지금, 딱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인데. 그렇습니다. 아주 멋지신 분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상봉 씨의 선곡 들어보죠. 네. 사실 제가 그 좀 어릴 때부터 저만의 그런 유머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봉이를 좋아해. 네. 경환이랑 예전 이제 숫기는 없어도 다른 사람이 많을 때는 그러진 않는데 경환이랑 둘이 있을 때 유독 괜히 저만의 유행어를 만들어가지고 빵빵 터졌죠. 네, 경환이가 많이 좋아했었는데 웃기는 친구였구나.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도 좀 재밌는 그런 음악을 많이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경환이한테만 이제 주로 들려줬었는데 그래서 그런 재밌고 좀 특색이 있으면서도 음악적인 그런 음악들을 만들 수 있게 이제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경환 씨의 또 그런 팬의 입장도 고려해가면서 그렇죠. 그런 곡입니다. 산울림의 팩스 잘 받았습니다라는. 아, 이 곡을 듣고서. 네, 그 곡을 듣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었죠. 그럼 그때 당시에 경환 씨를 정말 배꼽 빠지게 했었던. 네. 그 어떤 자기만의 유머 뭐가 있나요? 한 가지만 살짝 좀 들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음악, 그때 당시에 뭐 올림픽이었다 그러면은 올림픽 중계를 해서 보내요, 저한테. 그 중계 음악 같은 걸 이제 입으로 해가지고 빠라바 빠라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아나운서 멘트 하고 여기는 주제넘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활발한 멘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거를 유일하게 보여줬던 친구예요. 그렇죠. 그 채팅창에서 두 분이서 하고 있는 게 상상돼요. 그렇죠. 채팅창으로 보내놓고 같이 들으면서 이런 중고등학교 학생을 일본 영화로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깐내에서 상 받습니다. 정말 일본인의 어떤 히키코모리 같은 눈물 날라오네 나는 지금.
아, 알겠습니다. 네. 마츠코의 일생보다 더 무섭다요.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곡 산울림의 네, 팩스 잘 받았습니다. 산울림의 팩스 잘 받았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정말 김창완 씨는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천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집에 팩스 온 거 하나 뽑아가지고 바로 가사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쉽게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김창완 씨. 저는 이제 굉장히 친해요. 같이 또 방송국에서 같은 시간대 방송 오랫동안 해가지고 약 좋아하시잖아요. 네. 연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모 연기자분이 함께 영화를 찍었는데 김창완 씨가 그 이제 자살을 하다 실패하시는 장면이 있었나 봐요. 어떤 영화에서. 근데 알몸으로 자살하는 장면이었대요. 그래서 그 모 여배우가 이제 그걸 들어가서 보고서 너무 놀래서 뭐랄까 커피 같은 걸 두고 딱 떨어뜨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훅 들어갔는데 김창완 씨가 연기를 하시는데 진짜 알몸으로 연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놀래서 떨어뜨렸다고. 그 창완이 형님한테 제가 나중에 진짜 그러셨다면서 웃으면서 아 그건 원래 진짜 그래야지 그거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 행복한 장의사 라는 영화였어요. 맞아요. 갑자기 그때 기억에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네. 왜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자 마지막 곡 세진 씨의 선곡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은 저의 취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진짜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 정말요? 미팅 자리엔 취미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취미가 고상하지가 않네요. 아, 궁금합니다. 예, 미드를 보는 게 제 취미인데요. 아, 아주 그 쓸쓸하신 분들의 그렇죠. 필수 조건이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미드를 첫 번째로 빠지게 한 어떤 그 작품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바로 섹스 앤 더 시티라는. 아, 발음 굉장히 세시네요. 아, 예, 예. 네. 그 앞에 부분이 좀 세죠. 아, 예, 예. 그거를 네. 처음에 이제 그 제가 20대 초반에 네네. 어렸을 때 그거를 집에 가서 이제 케이블 TV에 뭐 재밌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봤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굉장히 그 뉴욕에 사는 4명의 그 커리 우먼이 사랑과 일과
어떤 앞으로의 그 야망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네.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조화롭게요? 예. 굉장히 조화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네. 제가 20대 초반이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 그 주인공 캐리라는 그 주인공이 네. 자기의 그 예전부터 친구인 그 게이 친구인 스탠포드와 네네. 무도회에서 춤을 췄는데 그때 나온 노래예요. 오. 이 곡이.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잘하셨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럼 어떤 음악이 흘렀나요? 아 시카고의 네네. If You Leave Me Now. 그래서 이 드라마 때문에 이 곡이 다시 떴어요.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특히 전주가 네. 이거는 뭐 최고의 전주 중에 하나잖아요. 뿜뿜뿜뿜뿜 이 전주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상무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취미가 바둑. 네. 경환 씨. 저는 축구입니다. 축구. 방 구조 옮기는 거요. 깜짝 놀랐네. 두 글자로 끝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제 두 분, 예, 이 네 분 어떻게 과연 연결이 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진 씨의 선곡, If You Leave Me Now 들으면서요,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